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드디어 8강입니다. 더 치열해지는 대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주실 두 분 정설설 박동민 해설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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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은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나니까 깜빡이죠. 아, 내 소개를 하는데. 반갑습니다. 캐스터 정설입니다. 자, 대회라는 게 사실 상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자, 8강 그래서인지 더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팀에게는 이제 아쉽게 이 8강 문턱에 오르지 못하면서 아쉬운 순간이 될 수 있겠지만은 네. 이 8강에 오른 팀들에게는 새로운 또 기회고 앞으로는 이제 결승 우승까지 뭔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앞으로 더 치열해지고 더 열심히 좀 임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에 승부 예측 코너가 생겼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8강까지 올라와 있는 팀들 오늘 A조 내일 B조 이렇게 경기를 펼치게 될 텐데 A조 같은 경우에도 투표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표율에 대해서 보면요. A조에서는 실버퐁테온 네. 그리고 B조에서는 에이징커브가 이 투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은 기점을 자리 잡고 있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휘두르기가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결과가 달라서 확실히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다르고 그런 분석이 더 방향성이 많이 뻗어나갈 수 있어서 재밌다 이런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조 경기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거죠, PD님? 오늘 A조는 마감이 됐습니다만 그쵸? B조는 아직 예측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어요. 뭐 그만큼 B조가 사실 뭐 죽음의 조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좀 다양한 그런 또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그 공식 홈페이지에 승부 예측하시면 로아 장패드하고 캘린더 25분 추첨을 통해서 드릴 거고요. B조 같은 경우에 내일인데 모코코 무드 등 캘린더 요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승팀 예측까지 모두 다 성공이 된다면 로스트아크 주변 패키지를 10분께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참여하시라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예, 드렸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16강 경기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주는 8강입니다. 아, 그러고 나면 이제 바로 12일, 19일 준결승, 결승까지 쭉 달려가는 일정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4강에 이제 어떤 팀이 이제 오르게 될지 이제 많은 분들의 좀 의견이 분분한 그런 가운데 사실 오늘 이 그룹 A조에 참가하는 팀들의 이 좀 주요 클래스를 보면은요. 워로드에 이런 관심도가 뜨겁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 쭉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죠. 상금은 무려 총상금 1억 이상 그리고 매 경기 POG에 각 30만 원의 POG 상금이 또 따로 있고요. 대회 MVP까지 선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8강에 올라와 있는 8팀입니다. A그룹에는 실버퐁테온부터 럼블러까지 B그룹 휘두르기부터 심보넬라 퍼샷. 아, 과연 이 팀들 그냥 딱 팀명만 보기에는 16강 경기 저희가 지켜본 결과로는 야, 다 막강한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모두 파워가 센데 이제 그 속에서도 1위로 올라온 팀이 있고 2위로 올라온 팀이 있거든요. 2위로 올라온 팀은 기세를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1위는 그때의 클래스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찍어누르는 싸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계속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A그룹의 대결입니다. 실버퐁테온과 파이리가 첫 번째 경기, 퍼스트와 럼블러 두 번째 경기인데요. 이 네 팀 중에 두 팀이 4강으로 갑니다. 과연 어떤 팀이 올라가게 될지 오늘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됩니다. 자, 준비하고 있는 A그룹의 선수들 만나볼까요? 첫 번째 경기 펼치게 되는 실버퐁테온 그리고 파이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실버퐁테온은요. 일단 워로드, 서머너, 배마 이렇게 펼쳤고요. 특히 우승 후보인 에이징 커브를 꺾고 조 1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이번 시즌 최고의 다크호스 팀이라고 할 수 있는 팀이 이 실버퐁테온이고요. 또 그에 맞게 일단은 쉼내 선수의 워로드가 정말 공격적이면서도 단단하게 아군을 케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앞세우는 그런 전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끼규 선수의 배마가 또 판을 만드는 이런 플레이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고 그 뒤에 뜻도가 또 서머너가 딜을 넣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었죠. 네, 그때는 서머너 단독 체계로만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아르카나 스카우터 이 팀에서 유일하게 개성을 꾸릴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도 서머너가 통했을 땐 그대로 가지만 통하지 않았을 땐 다양한 방식의 전투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쉼내 선수의 갈고리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요. 예, 상대 입장에서는 정말 이거 좀 잘 피해줘야겠어요? 그렇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팀의 좀 데이터를 좀 보시면은 딜량 자체가 사실 고로 분포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
인한 이유 중에 사실 서머너에게만 만약에 집중하는 경우에 이 워로드 심내 선수나 이 끼규어 선수의 이런 배틀마스터가 또 그 딜 역할을 또 같이 충실히 수행을 해주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서머너만 의식을 하면은 안 되는 팀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A그룹에서 지금 현재 A조에서요 무려 55.3% 1위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승부 예측을 받았어요. 그만큼 실버 폼케온에 기대하는 게 많으신 걸로 현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상대하는 파이리 팀입니다. 네. 저 물음표는 뭐죠? 우리가 올라갈 건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하는 그 물음표인가요? 준비했네요. 네네. 자, 파이리입니다. 레오는 껌, 사영은 한담이, 양은호, 그리고 접근 마스터 김미르 선수인데요. 네네 홀라 기공 배마 조합으로 지난 16강에서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 마지막까지 가는 이 집중력 끝에 결국에 짜릿한 역전승을 좀 거둔 팀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실버퐁태원 못지않게 사실 기세 부분에서는 파이리 팀이 최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오늘 처음에 이제 만나는 이 실버퐁태원이 쉽지는 않은 상대겠지만 예, 이런 부분도 좀 전략적으로 첫 세트를 잡아낸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사실 16강에서 총칼 하프팀에게 유일하게 판정승을 거두면서 그만큼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올라왔어요. 어려운 싸움이 계속 이어졌는데 오늘도 이 자존심 싸움이 걸려있거든요. 끼기어 선수가 배틀마스터 원픽장인이라면 접근마스터 선수도 지금 뭐 3대 NH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될 정도로 지금 밀어전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야 배마 일대장이 누구냐 뭐 이런 서로 간의 자존심 싸움 이런 것들도 펼쳐주고 있고 특히나 3댐감 조합을 꺼내들었던 파일입니다. 팀 케어를 서로 간에 좀 용이하게 하면서 서로 간에 좀 단단하게 지켜주겠다 이런 의도라서요. 오늘 실버 퐁태운과 파이리가 그동안의 조합으로 나온다면 뭐 2댐감에 3댐감 이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워로드의 서머너 대마 실버 퐁태운 역시 그대로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본인들의 사실 픽을 바꿀 좀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뭐 16강에서 만났었던 강철 멘탈 팀도 3댐감 이런 똑같은 조합이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같은 조합으로 가고 이번에도 박으론을 네. 각성기로 선택을 한 뜻도가토 선수입니다. 맞아요. 보통 KC온을 많이 쓰는데 유일하게 박으론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가 뜻도가토. 네. 자 그리고 파이리의 조합 볼까요? 홀라의 기공 배마 그대로 갑니다 역시. 예, 역시 기공사가 보여줬었던 그때 역전극이라던가 이제 판정으로 갈 때도 딜량에서 밀리지 않는다 이런 걸 보여줬고요. 역시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물진기를 계속해서 애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만 공략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스킬을 다 빼면 좋겠지만 다 빠지지 않은 단계에서는 무는 게 쉽지 않아 보이죠. 네. 그리고 특히 파이리의 이 접근 마스터 선수가 뇌명과 뇌진각 그리고 지금 인내도 찍어놓고요. 그렇죠. 일단은 확실히 팀에 좀 뭔가 이니시에이팅 단단하게 앞에 가서 좀 뭔가 싸움을 열어주고 맞아주겠다 덜 아프게 맞아주겠다 좀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게 이 접근 마스터 선수이기 때문에 좀 팀의 조합에 맞춰서 스탯을 분배해준 모습이고요. 네. 각각 16강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에서 큰 변화 없이 하던 대로 우리 조합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8강까지 한번 진출해봤던 경험이 있는 실버 퐁태온이고 그런가 하면 파이리는 팀원 모두가 본선 그리고 8강까지는 지금 첫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부푼 꿈을 안고 경기에 나서게 됩니다. 실버 퐁태온과 파이리의 8강 첫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확실히 배틀마스터에서의 약간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 뇌진격을 드는 거는 항상 보여줄 수도 있는 선택 부분이긴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붕천태에다가 승천격을 잡아줬기 때문에 에어본에 대한 물었을 때의 이득을 더 극대화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탁월한 기동성을 찍어주면서 조금 더 이제 물 수 있는 환경을 더 조성했다. 그게 또 뇌명각 뭐 여러 가지 스킬들과 연계 뇌진격이 특히 그게 꽂힐 그렇죠,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쨌든 멀리서 갑자기 훅 들어와서 기절 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 써야 되고요. 돌진! 역시나 접근 마스터 선수는 일단은 적진을 좀 붕괴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네. 예, 이를 또 마크를 해야 되는 게 심내 선수죠. 근데 지금 뒤에서 시작부터 좀 세게 물었는데 배틀마스터가 일단 사실 데미지는 보호막이 일단 들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들어가진 않았고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체력들을 많이 깎아놓은 역할을 했습니다. 파이리 그쵸? 초반 좋아요. 그리고 기공사가 두 명을 동시에 물면서 같이 들어갔고요. 산지고 이거 거의 끝나죠. 마무리됐어요. 한담이 킬을 가져갑니다. 네, 딱 킬 타이밍에 맞춰서 금강 성공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파이리 입장에서는 초반에 좀 주도권 턴을 쓰면서 킬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한담이 선수가 파이리에서요 그
때 POG를 두 번이나 받았었고 기공으로서의 역할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지금도 킥 캐치 좋았습니다. 실 배틀마스터가 이미 한번 교환된 상황이라는 건 이게 딜을 못 버틸 정도였다는 거고요. 배틀마스터가 그리고 접근마스터 선수가 너무 잘 휘젓고 있습니다. 안에서 네. 네, 일단 뭐 심리 선수도 다른 선수들 둘을 이제 다운을 시켜놨었는데 일단 접근마스터 선수가 좀 묶어두다 보니까 딜 호응이 되진 않았고요. 그러게요. 끼기어 선수가 지금 너무 잘 물었죠. 약간 딜로스 만들었는데요. 둘과 같이 아 근데 한남길 선수가 바로 백업을 왔어요. 살짝 근데 갈고리는 자 심리 선수의 갈고리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진짜 쉽게 캐치하는 갈고리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한다미 선수가 이렇게 금강 성공이 커지는 이 타이밍에 좀 어느 정도 발이 풀려야 딜을 좀 안정적으로 넣어줄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한다미 선수를 이 실버퐁태연이 노려주고 있기 때문에 좀 커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체력들이 좀 빠져있죠. 한다미 그리고 접근마스터 마찬가지입니다. 피닉스 타이밍 너무 좋았죠 지금. 안 그랬으면 기공사한테 다 잡아 했거든요. 네. 둘 다운시키는 데 역할을 했고요. 자 그래도 파이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머너 물면 오히려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스킬까지 쓰면서 경직에 이제 체크되는 풍랜. 모습은 아니었고 잡았죠 이거는. 기공장까지 던집니다. 아 체력이 적어서 지금 스킬 두 개만으로 게임을 끝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아직까지 아끼고 있는 스킬들이 많아서 여기서 탄지공이 또 터진 거거든요. 한 번 더 띄워냈죠. 자 이거 지금 축복까지 쓰면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보호까지 썼고요. 네. 근데 실버퐁태우는 어쨌든 각성기 둘을 다시 한번 땡겼어요. 갈고리 뒤쪽에 맞은. 역시 심내 선수의 시그니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이번에 홀리나이트 피닉스 긁어주고 무공권입니다. 와 아끼고 있었는데 이겨. 오히려 킬 캐치는 아까 훨씬 비교적 좋았죠. 예, 그쵸. 그리고 지금 뭐 박으론도 같이 예, 써주는 그런 모습에서 결국에는 킬까지 일단은 이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홀리나이트 벌써 딱 끼우고 레오눈꼽 선수는 지금 쓸 게 아니라 아웃되고서 30초가 남았을 때 네. 역전의 기세를 위해서 각성기를 이제 준비할 걸로 보이는데요. 전장의 방패까지 워로드가 켰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공격적으로 상대의 이 테러를 완전 차단해주는 그런 이 스킬 활용이었고 지금 턴에 이제 각성기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홀리나이트이기 때문에 네. 이러면 쉴드로 꽤 많이 버텨줄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빠지기는 했는데 계속 끼기어 선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시간에 2점 차이를 만드는 건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이동은 버텨지고 근데 파이의 각성기가 레오니가 남아있어서 지금 썼습니다. 30초 타이밍에 결국 아무도 안 깎이고서 끼겨 선수를 잡아내는 시작인데요? 끼겨를 잡아내죠. 동점 만들었습니다. 네, 기공사 지금 3단계까지 켰기 때문에 아, 질로스가 더... 하지만 체력이 한다미가 한다미가 버티니까 율법 정말 좋았어요. 일단 네? 세이브 시켰습니다. 근데 체력이 너무 없어서 1점 차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3명의 체력이 너무 쌩쌩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 쉽네 선수 잡기도 쉽지가 않고요. 서머너도 네. 지금은 마리린 때문에 잡기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실버퐁 태운이 오히려 쉽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첫 번째 세트 실버퐁 태운이 가져갑니다. 예, 특히나 이제 그 마지막에 율법 타이밍이 정말 좋았는데 아마 이제 다른 스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킬로 이어지면서 스코어 이제 한 점 차이로 실버퐁 태운이 첫 번째 세트를 잡아 나갔는데 쉽네 선수의 이런 이 공격적인 포지셔닝이 너무 일품이다라고 생각을 드는 게 이 서머너를 본인의 이 아군 딜러는 프리하게 만들어주고 적군 딜러와 서포터를 같이 묶어주면서 상대를 좀 코너에 몰아놓는 이 플레이를 잘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게 16강 경기에서도 내내 나왔었고요. 특히 끼규어 선수하고 뜻또가또 그러니까 배마와 서머너의 각성기의 타이밍 이런 것들도 상대를 아예 하나 끊어버리는 이런 용도로 잘 쓰여졌습니다. 네, 원콤보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서머너와 기공사의 이 딜링 대전이 제일 메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머너의 윈드 스피릿이 상대를 너무 잘 끊어주다가 또 이제 2인 플레이로 묶어줬다 이럴 때는 피닉스로 다시 한번 팀을 풀어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5대5 상태를 만드는 그런 포지션도 너무 잘 잡아줬기 때문에 전 이번에 서머너가 굉장히 중책을 잘 맡았다고 생각해요. 네, 볼까요? 자, 딜은 와... 실버퐁 태우는 정말 골고루 그런가 하면 파이리는 늘 그랬죠. 한다미 선수가 팀 내에 많은 딜링을 좀 담당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사실 뭐 조합상 이 한다미 선수가 좀 프리하게 풀려서 3단계 타이밍에 킬을 좀 쓸어담는 이런 좀 상황이 나와야 파이리 팀은 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실버퐁 태운 입장에서는
그냥 16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골고루 좀 딜 분산을 해주면서 적당히 맞을 거 맞아주고 좀 안정적인 그런 포지셔닝 끝에 이렇게 팀 승리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댐감 조합이 기본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더 세게 치고 들어온다면 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배틀마스터가 처음에 견디지 못했다라는 건 그 정도로 기공사가 쏟아부었다는 얘기인데 사실 한 명 이상의 기대치가 있었을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운기조식 타이밍에 조금 더 걸어줄 수 있는 건 오히려 반대로 실버폰이죠. 맞아요. 접근마스터 선수가 초반에 네. 그러니까 기공 배마가 같이 이런 식으로 퇴근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공백을 좀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고요. 저 일단은 좀 이 접근 마스터 선수가 뒷내까지 찍어주면서 그러니까 최대한 앞쪽에서 세 명의 포커스를 이제 끌고 다니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잘 통하진 않았어요. 신내 선수가 계속해서 기공사를 물어준다든지 좀 이런. 상황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실버폰케온이 원하는 워로드가 든든하게 마크하고 배마가 좀 여기저기 휘저으면서 서머너가 안정적인 딜을 넣는다. 이 구도가 첫 번째 세트에 완벽하게 잘 녹아들었습니다. 자 역시나 변화 없이 그대로 갑니다. 네, 특히 서머너는 이럴 때 대지붕괴로 진영 싸움을 걸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네. 지난주 그리고 뭐 저희 첫 주차와는 다르게 이제 슈르디를 좀 애용해주고 있는 뜻도가또 선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내 주변을 지키는 그런 플레이도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으로는 이 각성기를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어떻게 보면은 딜 스킬로 잘 활용을 하면서 결국에 그 이전 세트에서도 배틀마스터의 각성기와 함께 들어가면서 좀 키를 만들어냈거든요. 파이리도 역시 변화 없이 그대로 갑니다. 네, 이 선수들은 뭔가의 큰 변화보다는 16강부터 우리가 제일 많이 준비한 거,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대로 꺼내든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첫 킬이 일단 만들어졌었다는 것 자체가 이 접근 마스터 선수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상대를 주눅들게 했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너무 일반적인 배틀 마스터의 픽으로 간 것보다는 좀 더 독하게 이게 스트라이커 같은 느낌도 들기는 하거든요. 네네. 야 이거 양쪽 모두 다 배마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선수들 워로드 서버너와 홀라 기공 자, 요 조합들이 어떻게 더 합을 잘 맞춰줄지 이번에는 파이리가 뭔가 반격을 좀 만들어내야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입니다. 양쪽 배마들은 일단 기본적인 내공 연소를 두르면서 근접했을 때 마나를 소모하긴 합니다만 그 막타에 또 그 최후의 속삭임 특포 찍으면 터질 때 데미지 예. 이런 것도 근접일 때는 그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상기를 이제 그 타이밍에 맞춰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용법이 있죠. 그리고 바람의 속삭임을 통한 뭐 공이속 올려주고 피해 감소 이런 것들 계속 활용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도 양쪽 약간 비슷한 움직임이었어요. 근데 둘 같이 생각하고 그냥 아예 들어가서 이제 뭔가 판이 깨졌다 싶을 때 하나씩의 각성기를 판단해주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그림이 안 나오죠? 네. 딜이 많이 들어가는 그림이 아니에요 지금은. 실버폰테온이 약간 뭉쳐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끼구형과 조금 맞았습니다. 무극권을 썼어요. 양쪽 같이 써줬고요. 같이. 하지만 한쪽은 일단 율법으로 각성기를 좀 막아줬고요. 네. 아 근데 뜻도가또가 지금 위험하긴 하거든요. 맞아요. 쉴드로 약간 버텨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체력 빠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투다운도 걸렸기 때문에 다음 원콤보로 그냥 잡자. 그러니까 약간 무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 어쨌든 파이리 입장에서는 서머너의 체력을 많이 깎았다. 이건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3단계까지 키고서 일단은 킬까지 만들어내려는 건데 한담이 네 이거를 또가또 선수가 일단 무빙으로 기공장 탄막을 못 피했어요 방금. 네. 기공장 뒤쪽에서 요거 근데 참 까다롭죠. 통신 끼경은 어쩔 수 없었고요. 자 이래서 아까와는 좀 다르게 파이리가 굉장히 좀 초반에 스코어를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각성기도 괜찮아서 양쪽 다 무급권을 뺐는데 파이리가 결과적으로는 궁의 이득을 좀 더 봤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뜻도가또 선수 입장에서 이게 서머너가 이동기가 빠지고 나면 아예 뚜벅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계속해서 의식해야 될 거예요. 아 슬프죠. 예예 마음 아프네요. 한담이 체력 빨리 맞이는 빈 공간. 네 일단은 뭐 딜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윈드스피릿! 자 각성기 심판의 청 일단은 마력으로 진영을 붕괴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네. 이걸 한꺼번에 잡는 욕심도 나요. 두 명 잡고 한 명 이탈. 예예 자 이거 어그로 핑퐁으로 일단은
같이 좀 스킬 빼주는 건데? 전반적으로 네? 체력들이 없어서 갈고리 한 번, 그 다음에 석금마스터가 사라졌고요. 아, 이거 같이 내려가나요, 혹시? 아, 이거 홀리나이트도 같이 내려가죠. 지금 보셨어요? 실버퐁테온의 삼각존? 네. 그 안에 한명 가다는 거. 레오드컵 선수가 도대체 어디 도망갈 틈이 없었습니다. 그쵸, 파이리 입장에서는 사실 뭐 1킬, 2킬 주더라도 홀리나이트가 살아남아서 그 이유를 좀 도모하는 그 형태가 됐어야 됐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 킬스코어 내줬고요. 네. 하나 더 앞서나가기 시작하는 실버퐁테온. 이거 슈네 선수를 약간 무시해야 되는 게 지금 카스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뭐 백카스라도 걸리면 큰일 나요. 다시 한번 풍신초래로 위로 살짝. 지금 이제 대마가 볼 수 있는 타이밍이죠, 덕마프에게는. 네. 대공을 두른 상태, 이거는 계속 이어질 거고요. 아, 근데 아까부터 야이마지 콤보를 누리는 게 너무 매섭기 때문에 좌한방각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들도 잘 피해주고 있어요. 파이리 선수들도. 네, 특히나 이렇게 좀 뭉쳤을 때 실버퐁테온이 자각성기! 생발성공! 아, 그래도 역시 흡수를 버틸 수 있게 잘 만들어줬네요. 이게 뒤에서 또 쉼내 선수가 잘 봐줬죠? 그쵸.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완벽하게 좀 딜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커버를 하는 모습이었고. 네. 자, 그래도. 갇혔어요! 갇혔어요, 뜻도갓똥! 하나 잡히고. 자, 여기에 워로드까지. 쉼내 선수는 버틸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럼 최대한 체력을 빼주면서. 네, 근데 쉼내도. 아야, 야, 요거 버티기 쉽지 않네. 네. 이러면 파이리가 오히려 이득을 이번에 잘 싸웠어요.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잘 싸운 모습이고, 지금 체력도 괜찮은 상황이라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파이리 입장에서 버프 스킬이 많기 때문에 턴을 한 번에 썼을 때 그 다음에 도망가는 형태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이러면 실버퐁테온은 전반적으로 세 명을 한꺼번에 다 잡는 이런 그림을 네. 생각할 겁니다. 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 급해서 아까 왼쪽에 바으로도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러게요. 저거 여기 시간 때리면 안 되는데요. 지금 시간 불렀기 때문에 5대4 홀리나이트이기 때문에 시간이 파이리. 와, 이걸 쫓아가는 파이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8강부터 쉽지 않다니까요. 그렇죠. 마치 저희가 시조 중계를 할 때처럼 아주 꽉 채운 그런 경기가 이어질 거라는 예상인데, 지금도 홀리나이트를 잡을까 기공을 잡을까에 대해서 판단이 갈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느 쪽도 선택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네. 분명히 사실 실버퐁테온의 작전은 어쨌든 상대의 3명의 선수가 체력이 쭉 빠졌기 때문에 저 3명을 다 잡을 수만 있으면 우리가 역전이다. 아, 근데 파이를 잘 버텼어요. 그렇죠. 그 마지막에 배틀마스터는 이제 반대쪽으로 좀 뛰어서 워로드에게 이제 죽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킬스코어가 그럼에도 한 점이 이제 앞서나가는 상황이어서 기공사와 홀리나이트가 그 위아래로 찢어지면서 약간은 한 명만이라도 좀 사는 좀 그런 각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게 3댐감 조합이 서로 간에 케어해주고 버티고 이런 것들이 용이하잖아요. 네. 확실히 기공도 이게 불기 애매했다고 판단한 게, 어차피 기공도 댐감을 두르고 있어서. 그럼요. 이런 부분에서 아, 그런데 홀리나이트는 스스로 너무 자생이 강하잖아, 이런 판단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내공방출을 순간순간 쓸 수 있고 거기에 공격력 강화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기공의 자 좋은 판단 볼까요? 끼규어 선수가 데미지를 꽤 잘 넣어줬는데, 보니까 확실히 서머너의 데미지 지금 받은 피해량이 꽤 많아요. 그쵸. 이번에 좀 많이 맞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그 한시 지역 쪽에서 그 뜻도가또 선수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쉼내 선수까지 죽는 그 플레이가 굉장히 실버퐁테온 입장에서는 좀 뼈 아팠죠. 네.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한 명은 좀 사라졌어야 되는데 뭉쳐서 맞는 바람에. 이게 게임 스탯이 사실 서머너가 나오면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저는 PVP 아무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쉬워요. 서머너가 딜을 많이 하고 받은 피해가 적다. 아, 그 팀 무조건 이긴다고요? 예. 아니, 지금 약간 제가 옆에서 표정을 보니까 역시 서머너 전문가다운 그런 자부심과 그리고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느껴졌어요. 네, 중계진 항상 중립을 지켜야 돼요.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면 안 돼요. 아, 이건 팩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도 불다 보면 서머너 분들이 늘 하는 말이 나 지켜줘 제발. 그러네. 아니 왜 원거리에서 딜을 계속 넣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서머너가 피해를 많이 받았다, 그건 그만큼 급하게 꼬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사실상 이제 딜러로서의 이제 역할을 팀 내 조합 상황에서 좀 지워지는 존재감이 지워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부분들을 파이리가 이번 판에 잘 녹여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극상마성과 어쨌든 마지막 3탄까지 쭉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쉼내 선수가
끊어주는 모습도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건 서머너도 그렇고 여러 딜러적인 부분에서 아까 데이터로도 10만 딜 정도의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건 자유롭게 딜을 못 넣었다는 거고 1라운드에는 분명히 이게 윈드 스피릿이 다 단발 통제하는 그런 콤보 영역으로 쓰였는데 이번에 그런 모습이 안 나왔어요. 진영을 가르기 위해서 마력까지 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진영을 가른다는 건 결국 딜이 들어가지는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네. 금강선공 타이밍에 파이리가 좀 본인들이 해줘야 될 거. 어쨌든 기공사가 있다? 그러면 운기조식 오기 전에 금강선공 타이밍을 최대한 살려서 거기서 몰아붙이는 이런 플레이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역시 실버퐁 태운 변화 없습니다. 예, 정말 믿음이 강합니다. 이 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에이저 때 그 에이징 커브를 잡아낼 때도 뭐 박빙이긴 했는데 그대로 믿음으로 밀어붙였거든요. 이 맞아요. 팀에. 예. 심나 선수는요. 만약에 우승하면 우승 상금 뭐에 쓰겠냐? 무기 25강 가겠답니다. 어머 어쩌면 야, 이거는 그때 노화를 하는 사람들이면 그런 꿈을 꾸거든요. 그렇죠. PVP는 이미 쉬우니까 TV에 가서 쉽게 하겠다라는 생각이죠. 자, 그리고 파이리도 역시 변화 없이 그대로 갑니다. 오늘 뭐 그러니까 16강부터 이 실버퐁 태운과 파이리는 내내 그냥 쭉 요 조합으로 밀어붙입니다. 네, 기공사는 언제나 그렇죠. 그 판단은 딜 판단은 좋으나 상대가 받아치는 판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줄 때 줄 건지 아니면 맞부딪히느냐 이런 걸 좀 분위기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아까는 너무나 각성기 케어가 좋았죠 팀에서. 네. 자 이제 세 번째 세트입니다. 승자전으로 가야 편합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을 수도 있고 탈자전부터는 진짜 지면 바로 탈락이라서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제발 좀 올라가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A조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받았던 55%면 거의 뭐 몰표거든요. 그런 실버퐁 태운인데 3세트까지 몰렸습니다. 이름 몰라요 진짜. 그 정도로 파이리의 지금 공격이 굉장히 거세거든요. 그렇죠. 3세트 갑니다. 이번 경기 잡으면 승자전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아까도 무급권 시작이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상대를 물었을 때 무급권으로 좀 자신은 피해를 덜 보고 물어주는 분위기 만들어주고 하는 건데 이게 기공사도 같이 합을 들어갈 수 있어서 서머너와의 또 뒷싸움 봐야 됩니다. 네, 윙드. 네, 뭐 나는 뭐 축복이 걸려있는 상황이어서 좀 덜 아프게 맞았고요. 네. 지금 접근 마스터 선수가 다운되면서 던져진 박성민 공격이 물었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이 정도면. 네. 파이리 전반적으로 체력들이 이게 서로 맞춰갔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흉내가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네, 이거 일단은 결과적으로 킬까지 이어내야 되는 파이리 팀이고요. 이동기도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이제 무빙이 쉽지 않고 여기에서 못 버티면 큰일 납니다. 어쨌든 각성기 싸움에서는 파이리는 극상만 선거 하나 빠진 거고 그렇죠. 실버퐁 태운 입장에선 두 개를 뺐는데 오히려 10대 선수가 물린다? 자, 그래서 그래도 10대 아직까지는 드립 이 정도면은 예, 스킬풀 10대 선수가 지금 다 돌렸죠. 이게 아직도 보호받고 있어. 네. 살았어요. 네. 버스트 캐논까지 쏟아 부었죠. 알고리즘 배우는 거 땡겨. 각성기! 야! 죽입니다 이러면. 와, 이거는 아니. 오히려 예, 심내 선수가 체력이 없어서 사실 워로드 이 정도 체력이면 그래도 때릴만 하잖아요. 뭐예요 이게? 그래서 어그로가 쏠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한타가 망가졌어요. 아니 저 피로, 이 피로, 이 실피로. 네. 아니 맛있게 보였는데 그 안에 독이 들어있었죠 이거. 게다가 심지어 계속 실드로 잠깐 버텼었고요. 와, 이거 심내 선수가 본인 안 몰아주니까 이제는 그냥 체력 빼서 그냥 상대를 좀 유인하는 뭔가 그 정도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배틀 마스터지만 할 거 다 했고요. 절장 아래쪽 한더미 알리바지. 서머너가 그래도 고립된 상황 원치 않기 때문에 배틀 마스터 나올 때까지 버틴 거거든요. 네, 타치공 한번 올렸고요. 자, 홀리나이트 각성기. 각성기를 썼습니다. 네, 실버퐁 태운 이제 각성기가 없기 때문에 파이리 판단 접근 마스터 선수가 이거 이끌어가는 환경이 정말 중요해졌거든요. 지금 쐈어요. 또 자, 일단은 여기까지 줬고 여기서 체력 좀 더 빼주는 게 일단 좋아 보입니다. 마스케는 끼기어 선수 쪽이 좀 더 끌리긴 하죠. 아까 심내 선수에게 너무 매운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끌려오고요 또 밀려 있는 상태. 프로신으로 슬쩍 접근. 아예 안으로 끌어오지 않았어요. 배틀마스터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 같이 넣어도 이거 오히려 난전이 된다. 조심했습니다 이거. 산지공을 맞을로 일단 밀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좀 난전 형태가 돼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실버 퐁태오는 좀 붙여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접근 마스터 선수가 진영을 붕괴시켜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마리린 파워로 계속해서 접근하는 것도 이것도 은근히 신경 끌립니다. 저의 심장 맞았거든요. 헛감이 메우는 꼽이 아래쪽으로 봐주고 있었고요. 지금 약간 타이밍이긴 하거든요. 기공자. 아! 자, 한담이 체력 없어요. 빙드. 한담이 체력 없어요. 근데 기교 하나 끊어주고. 아, 이거 못 걸죠. 서로 하나씩 주고받습니다. 50초 안에. 이건 몰라요. 아직 몰라요. 네, 이거는 사실 실버 퐁태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뭉쳐있는 싸움 할 때가 사실 가장 한타 화력이 잘 발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되고요, 파이리. 기교 선수는 잡아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좀 많이 맞긴 했어요. 자, 접근 마스터 선수가 좀 위쪽으로 돌았는데 이거 레오드 선수는 적극적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지금부터 오로지 스킬 윙드로. 뜨뜨가뜨가 마무리. 이거 일단은 마음 급해지겠는데요. 이거 10레어그로 많이 끌리긴 하는데 10레를 어떻게 잡아요? 그렇죠. 아까도 엄청난 생존력을 보여줬던 10레 선수입니다. 자, 한 번 성물 찜기. 이거 10레 선수 잡고 이겼어요? 지금 서머너도 잡아야 돼서. 아, 그렇죠. 숙제가 너무 많아요. 1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실버 퐁태온 6대4 실버 퐁태온이 승자전으로 갑니다. 아, 역시 방금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그 투표율의 높은 그런 지지율이라는 거는 아니, 그거였으니까요. 예, 정말 믿음이었죠. 그만큼 또 마지막에 싸움을 너무 잘 버텨줬고요. 네, 심내 선수가 이미 8강에 진출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럴까요? 이 무대에서 본인의 그 공격적인 또는 그 밸런스를 잘 지켜주는 이런 움직임들을 워낙 잘 챙겨줬습니다. 그죠. 특히나 이제 이 세 번째 세트에서는 슘네 선수가 그 처음에 체력이 좀 많이 빠진 상황에서 그 타이밍에 아무리 워로드여도 누구나 약간 워로드를 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 상황을 오히려 본인이 사실 만들어낸 건 아니겠지만 그거를 그 정도로 보일 정도로 완벽하게 대응을 하면서 상대를 고립시키고 뭉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각성기까지 이렇게 어그로를 빼면서 딜까지 넣다 보니까 마지막 세트에서는 이 파이리 팀의 결과적으로 좀 멘탈이 어떻게 보면 흔들릴 만한 그런 경기 결과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야, 진짜 뭐 넬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워로드가 보여줄 수 있는 순간순간에 계속 버틸 수 있는 이런 스킬들을 써가면서 끝까지 버텨주고 오히려 상대의 키를 빼는 그런 실버 퐁태온의 경기. 아, 정말 인상적이네요. 네, 거기에 연장적으로 3대0을 만든 상황이었을 때 슘네 선수가 곧장 제거된 게 아니라 이 배틀마스터가 다시 돌아오면서 서머너를 지켜주는 타이밍. 그 서머너가 혼자 남았으면 분명히 3대3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 균열을 빠르게 깨뜨렸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라고요? 자, 뜻도가또 선수의 스탯을 봐주십시오. 이 받은 피해량이 적진 않았어. 그렇죠. 네. 아까보다 제가 진짜 캐스터가 이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딱 짚어드리잖아요. 그만큼 파이리 입장에서는 서머너를 계속 물면서 피해를 입히고 뭔가 판이 깔리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아까랑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림이.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이 받은 피해량을 그 심내 선수가 어느 정도 그 어그로를 끌어주면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좀 분담이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이제 실버 퐁태오는 역시나 그 많은 이 시청자분들의 그런 예상 과 함께 그렇죠. 같이 이렇게 승자전에 올라갔습니다. 네. 자, 파이리의 한강희 선수가 굉장히 데미지를 다른 어떤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먹는 이런 모습들도 나왔습니다만 결국 경기는 실버 퐁태오의 승리를 챙겼습니다. 항상 이게 실전과 이론이 다르다고 얘기한 부분이 기공사의 뒷적인 부분인데 이걸 다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슘네 선수가 쓰러지질 않았습니다. 네. 하도 그 이 슘네 선수 급성기 타이밍에 여기에 또 저희가 제가 잠깐 놓쳤었는데 또 같은 선수가 이 알리마지까지 쓰면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연계를 잘해줬었네요. 네. 참 이 아이덴티티 스킬로 근데 그게 또 서머너 입장에선 주력 딜기라서요. 맞죠. 피닉스 알리마지가 얼마나 정확하게 꽂히느냐에 따라서 데미지 자체가 달라지죠. 네, 딜과 상대에게 이제 경직을 준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워낙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덴티티로 활용해야 되는데 예전부터 16강 때부터 어필했던 게 난 알리마지에 자신이 있다. 네.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오늘도 실현했네요. 네. 실버 퐁태온이 승자전으로 올라갔습니다.
POG 아 실버퐁태운의 쉼날 선수가 받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정 아닙니까? 아 그럼요. 일단은 뭐 지금 이 사진처럼 뭔가 네. 듬직한 그런 워로드의 모습을 경기 내내 보여줬기 때문에 예, 당연히 뭐 쉼날 선수의 이 POG는 받아도 뭐 이상한 게 없는 예, 그런 상황이죠. 네. 지금 뭐 워로드는 킬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본인이 얼마나 덜 죽으면서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렇죠. 네. 평균 도움 스탯도 높았고 이미 입힌 피해량 평균치보다 받은 피해량 평균치가 많습니다. 그만큼 어그로를 잘 끌어줬고 항상 보일 때마다 인갈고리가 진짜 인상적인 네. 선수예요. 이 선수에게는 그랩은 쉬워요. 그래서 쉽네구나. 네. 예. 각 직업의 고수들이 모였다. 실버퐁태오는 정말 자신있게 얘기하는 선수고요. 쉼내 선수가 POG를 받았습니다만 팀 내에 뭐 뜻도가또 선수도 로아 3년 골수 인정이나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본인들의 PVP에 대한 애정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뭐 피규어 선수도 이제 마찬가지고 선수들이 이제 제 역할을 잘 해주면서 이제 이런 POG가 같이 빛이 나는 거죠. 그럼요. 쉼내 선수의 플레이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이렇게 두 명을 묶어준다는 게 물려있을 때 묶어주고 그리고 딜이 나와요. 실버탱을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갈고리 끊는 것들 그리고 예, 심판의 창 순식간에 이렇게 치명타 적중률 올려주는 네. 이런 플레이들. 그러니까 딜도 사실 가디언의 수호보다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파이리 팀은 저 이 쉼내 선수의 각성기를 그 맞을 때 굉장히 좀 흔들렸을 것 같습니다. 실버퐁태운과 파이리의 대결 풀세트 뭐 접전이기는 했습니다만 실버퐁태운이 승자전으로 파이리 아쉽지만 패자전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두 번째 경기 계속해서 이어드립니다. 퍼스트와 럼블러 경기도 많이 기대하고 계시죠? 자, 이 두 팀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